안녕하세요. 금융세무사 윤지영입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그쵸? 관련해서 절세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이 개인투자자 분들을 전제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강의 이제 들으시면서 뭐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개인 세금에 관련해서 먼저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까지 한번 볼게요. 저희가 개인 세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개인 세금에서 종류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개인 관련해서는 종합소득세, 그렇죠? 종합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러고 양도소득세, 그죠? 여러분이 이제 신고하는 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셨고요. 지금이 종합소득세 절세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시간에서는 소득세 관련해서 특징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 같은 거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절세 관련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금융상품 금세윤 말씀드렸고요. 저희 개인투자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중에서 종합소득세,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절세 방안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코어에 관련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제 하실 거는 뭐냐 했더니 이제 자녀, 배우자 자녀들에게 금융자산을 증여하는 게 어떻게 해서 절세가 되는 거지 관련돼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기 전에 여러분 주식형 펀드 투자라든지 배당락 이전 했을 때 매도 전략이라든지 제2종 단기 주택 채권 등의 무이자 채권을 활용한 방법 관련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먼저 나오는 게요. 주식형 펀드 투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식이나 이제 채권에 관련해서 투자를 하실 때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펀드, 그죠? 간접적으로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했을 때, 그죠? 이렇게 투자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소득 열매에 관련해서 국가가 어떻게 세금을 구분을 했고 어떻게 세금을 가져가는 거냐라는 건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직접 투자했을 때랑 간접 투자했을 때랑 다르게 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직접 투자해야 될지 간접 투자해야 될지, 그죠? 뭐 때문에 그런지는 알고 가자는 겁니다. 직접 투자를 해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해서요. 그러면 열매가 어떤 열매? 배당이란 열매, 그죠? 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팔고, 사고 팔았을 때 매매 차익이라는 열매도 가져가요. 그죠? 그러면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이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죠?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세더라라는 거. 이자 배당 합쳐서 2천만 원이 초과되면 합산되더라라는 건 이제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내 상장 주식, 그죠? 매매 차익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가세가 제외되는데요. 그죠? 장내 대주주라든가 장외 거래는 가세되기 때문에 장내 소액주주의 주식 관련해서 차익이 생기면 일단 가세 제외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채권을 하시면요, 채권 투자하시면 열매가 이자란 열매를 받게 되고 이자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매매, 채권 관련해서는 매매해서 차익이나 차손이 생기더라도 몰락 가세 제외로 되어 있고요. 단지 여러분 저 환매 조건부, 그죠? 환매, 그죠? 즉 내가 다시 사거나 팔 수 있도록 조건이 정해져 있는 이 채권에서 매매 차익이 생긴다면 그건 이자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요거 빼고는 여러분이 가세 제외되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직접 투자했을 때, 그죠? 여러분이 주식하고 채권 이렇게 해서 나눠서 배당 소득, 이자 소득으로 되는구나.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그죠? 여러분이 원칙적으로 가세 제외로 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게 간접 투자예요. 펀드로 왔을 때예요. 그러면 이 펀드는요, 이거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자든 배당이든, 그죠? 배당금이든, 그리고 관련해서 이자든 배당이든, 이거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배당소득으로 그냥 분류해서 소득으로 소득세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채권의 매매 차 손익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매 채권의 매매 차익은 가세 제외잖아. 뭐 빼곤 환매 조건부 채권 빼고는 그죠? 가세 제외였는데 펀드를 통해서 했을 때는 요 채권의 매매 차손익이 내 그죠? 내 관련해서 내 소득으로 볼 때 고려가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죠? 이자 배당 그죠? 그리고 만약에 상장 주식 관련해서 그죠? 매매 차익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 관련해서 매매 차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이고 이게 200이고 그죠? 이게 만약에 이제 50이었고 이게 150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직접 투자를 했을 때는 이건 이자 소득, 이건 배당 소득, 그죠? 그리고 상장 주식 만약에 상장 주식인데 장내 거래에서 소액 주더라라고 하면 그죠? 가세가 안 될 거고요. 채권의 매매 차익은 뭐만 빼고요? 한매 조건부 채권만 빼고는 그죠? 가세 제외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실 거예요. 직접 투자를 하실 때는 여러분이 이자 배당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가져가게 소득세를 여러분이 부담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간접 투자를 해서 펀드로 묶였어요. 펀드가 돼요. 그죠? 펀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면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이자 배당. 그죠? 이자 배당.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자, 그 가치 아니고, 그랬을 때 요거까지 해서, 요렇게 다 합쳐가지고, 합쳐가지고, 그죠? 450이 나의 배당 소득으로 가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은 이럴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 아 억울해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이때 채권에서 만약에 손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차익이 아니고 차손이 생겼다. 그죠? 차손이 생겼는데 이게 만약에 50이다. 그죠? 마이너스 50이 생겼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전히 직접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100 200으로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겠죠. 근데 펀드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면 자, 요거 포함된다고 했으니까요. 요거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300에서 여러분 50을 빼죠. 그럼 250에 관련돼서만 가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차익이 났을 때는 여러분이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차손이 생겼을 때는 또 유리하게 여러분 요게 투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하셨냐면 주식형 펀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배당락 그죠? 그리고 무이자 채권 관련돼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재산 그죠? 관련해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거 순으로 또 말씀드릴 건데요. 자, 배당락 1전 이전의 매도 전략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배당 받기 위해서 그죠? 쭉 그냥 보유하셔도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절세하는 방법의 가장 그죠? 큰 그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초과한 누진세율이더라. 그죠? 그러면 일단은 그 묶음에 들어가면 안 돼. 그죠? 합산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합산되는 이자 배당 싫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지금 다른 소득도 많고 금융소득도 더 많아. 그죠? 그러면 일단은 내가 배당을 받게 되면 무조건 뭐 여러분은 내가 42%. 그렇죠? 46.2%. 최고세율 만약에 부담한다고 된다면 내가 100원을 받아도 46.2%가 세금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46.2%를 하느니 차라리 양도소득세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죠. 그죠? 소액주주면 안 내잖아요. 대주주면 내겠지만 그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나는 이미 그죠? 양도소득세율보다는 높아. 그렇다면 나는 배당 아니고 뭐다? 그냥 매매 차익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게 낫겠어라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배당락 이전에 그냥 팔아버려요. 그죠? 배당 못 받아요. 그죠? 배당 못 받고 배당 소득 없어요. 차익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 이 조건에 따라서 매매 차익으로 여러분이 가세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죠? 가세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매매 차익으로 가세되더라도 합산되는 것보다 나 그러면 여러분이 배당락 이전에 매도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배당락 이전에 매도하시고 배당락 이후에 여러분 저가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뭐 잘 이용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죠?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데, 여러분, 무이자 채권이란 건 뭐냐면, 액면 발행을 해요. 액면 발행. 그죠? 왜 액면 발행을 하면서 이자 없어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시면, 얘는 이자도 없고, 할인, 그죠? 할인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뭐, 왠지 무조건 뭐다? 액면 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점, 그죠?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으로서 액면 발행하고 이자는 할인액이 없는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어떤 종류가 있냐 했더니 제2종 국민주택 채권과 2006년 2월 24일 날 뭐 폐신됐지만요. 3종 국민주택 채권이 이렇게 무이자 채권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자도 없어요. 할인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자 소득으로 가세할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가세할 게 없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이게 만약에 시중에서 발행되고 난 뒤 시중에서는 여러분 어떻게요?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정해질 거잖아요. 그럼 매도할 수 있어요. 그죠? 매도해요. 매도해가 했는데 그죠? 내가 차손이나 차익이 생겼어요. 매매 채권에 대해서 매매 차익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자 채권의 매매 차익은 뭐만 빼고는 환매 조건부 채권만 빼고는 가세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무이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 없어요, 할인 없어요. 그래서 이자 소득 없어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어떻게 가세 제외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무이자 채권이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신 분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게요. 자, 개인별 가세예요. 자, 여러분 소득세는 부부가 있지만 여러분 소득은 각각 계산해요. 부부라고 합쳐서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면 각각의 소득, 자기가 벌어들인 거에 한해서만 여러분 소득세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천만 원이 어떻게 초과된다면 2천만 원 초과된다면 이거는 합산된다고 했잖아요. 합산. 그렇죠? 합산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한번 예를 볼게요. 만약에 근로소득이 내가 총급에 1억이 있었어요. 그죠? 그랬을 때 내가 종합과세, 금융소득 관련해서 4천만 원이 예상이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그럼 내가 금융소득 4천이 되는지 어떻게 알아본다? 그죠? 금융기관에 여러분이 이제 찾아가서 아니면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어떻게 금융기관이나 뭐 홈택스나 어떻게 여러분이 찾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근데 만약에 주중에, 그죠? 이 올해 가기 전에 내가 4천만 원이 넘는지, 그죠? 4천만 원이 아니죠. 2천만 원이 넘는지, 그죠? 2천만 원이 넘는지를 알아보는 거는, 그죠? 각각의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일단 내가 예상되는 게 뭐다 4천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천이 될 것 같아요. 그럼 합산 전 한계 세율, 그죠? 합산 전 한계 세율은 1억이었을 때는 제가, 그죠? 아까 35%였죠. 요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38.5%예요. 그러면 내가 4천이 딱 여러분이 이제 합산된다면 물론 내가 2천이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15.4% 끝났을 텐데 4천이 되는 순간 이 4천에 대해서 전부 다 38.5% 이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 2천까지는 여러분 여전히 원천징수 세율을 유지해는 그 국가가 합리적으로 해놨긴 했지만 일단은 여러분 어떻게요? 합쳐짐으로서 38.5%의 부담이 확 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나의 이 소득을 그죠? 그러면 이자에 관련해서 이제 소득이 생겼다. 배당에 관련 소득이 생겼다. 그러면 이 채권이라든가 주식을 그죠?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그죠? 증여를 해요. 증여를 하게 된다면 그죠? 각각 그 자녀 배우자에게서 소득 이자나 배당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 내가 여러분 자 요거 이제 이분이 급여 1억이셨는데, 그죠? 4천만 원이 생겼다. 근데 이 중에서 소득을 배우자, 그죠? 배우자, 배우자에게 만약에 줘서 배우자에게서 금융소득 2천이 생기고 나한테서 금융소득 2천이 생긴다면 2천까지는 제가 무슨, 뭐라고요? 분리가세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분리가세, 2천까지 분리가세 그러면 종합가세 되는 거는 총급여 1억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해요. 그죠? 주식이나 채권을 증여를 해요. 그러면 그 증여한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은 이자 소득, 그 사람 배우자가 받은 이자 배당 소득, 자녀가 받은 이자 배당 소득이
각각 계산되기 때문에 2천만 원 초과되거나 2천만 원 초과되더라도 그죠 여러분 그 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증여라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증여 금액이 얼마냐는 건데 10년 단위예요. 그 10년, 10년 단위로 배우자한테는 6억. 그죠? 이건 뭐 여러분 거의 아실 거고 자녀한테 성년인 자녀한테는 5천. 미성년자인 자녀한테는 2천까지는 증여세가 없더라라는 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10년 동안에 주식 채권을 증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절세 방향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부동산도 증여를 해요. 그렇죠? 증여를 하고 여러분이 이제 증여해가지고 뭐 예를 이런 경우 이제 부동산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절세 방안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금융자산으로 만약에 한 게 있다면 그거 빼고 6억에서 그 금융자산 증여한 건 빼고 또 이제 증여할 수 있는 부분이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10년 내에 혹시 다른 자산이 증여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요 전체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6억의 카드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요, 제가 저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는 자녀 뭐 1년에 뭐 5천도 아니고 10년에 5천 이래가지고 언제 내 재산을 다 능겨, 그죠? 자녀 언제 재산이 많으신가 봐요 라고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분 어떤 최대한 좀 이런 고려해야 되는 게 10년 1억 5천 정도요. 1억 5천? 1억 5천이면 1억 5천만 원은 그제 증여세가 안 나오죠. 그럼 1억에 대해서. 여러분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10%예요.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다른 거 붙지 않고 증여세 그냥 10%만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 세율 보면 이렇게 10%로 이렇게 세금 부담하고 넘길 수 있는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같은 경우에는 한 10% 1억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10년마다 1억 5천 정도는 부담 여러분이 그죠? 증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고 또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 부동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 이제 배우자나 자녀한테 부동산을 그죠? 이렇게 증여를 해요. 그럼 배우자나 자녀가 이후에 다시 팔 수도 있잖아요. 양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여러분하고 요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보면 요거 한번 여러분 알아가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2월과세라는 게 있어요. 2월과세. 2월과세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제 그 증여자가 있고 수정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받는 사람이 누구한테 받았냐 했더니 그죠? 어떤 거를 토지나 건물,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포함해서요. 시설물 이용권. 그리고 2019년 2월 11일부터는요. 분양권하고 종업원 입주권이죠. 입주권이요. 입주권. 그죠? 이러한 자산을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면 이 받는 사람도 영원히 가지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언젠가 팔아야겠죠? 그게 언젠가 파는데 이 언젠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팔아야 되는데 만약 5년 내에 만약에 팔아버려요.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취득가액을요. 이 증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증여했으니까 당연히 증여세 냈고 증여했을 때 시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 취득가액을 인정을 안 해줘요. 어떻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한번 숫자를 한번 볼게요. 내가 만약에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내가 1억에 샀어. 요 그치? 1억에 샀어요. 그러고 난 뒤에 평가를 해서 내가 이제 배우자한테 5억에 내가 증여를 했어요. 그럼 5억까지는 이라고 돼요? 6억까지는 내가 비과세 된다고 증여세가 안 내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1억짜리 그죠를 5억에 이제 증여를 하고 통상 여러분 만약에 이게 5년이 넘어버리잖아요. 이 배우자가 5년을 넘어가지고 만약에 팔게 된다. 얼마에 팔았냐면 7억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그죠? 내가 7억 받았고 5억이니까 양도 차익은 2억 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과정을 안 거쳤다면 내가 그냥 이렇게 배우자한테 증여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팔아버렸다라고 하면, 그죠? 1억짜리가 7억이 되니까 난 6억에 대해서, 그죠?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제 머리 이제 절세 방안을 해가지고 중간에 배우자한테 가서 취득가액을 높여가지고, 아, 다음에 팔 때 양도 차익을 출기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만 어떻게? 5년 내에 만약에 양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5억에서 7억, 아, 2억의 매매 차익만 생각했는데, 국가가 볼 때는 아니야. 어떻게 해요?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1억 계속 6억에 관련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물론 납세 의무자는요, 돈을 내는 사람은, 그죠? 이제 납부 의무를 해야 되는 사람은 수증자이긴 하지만, 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5년 내라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부동산이 아닌 이전, 이런, 요런 자산이 아니에요. 주식하고 채권을 넣겼어요. 그럼 주식은 여러분, 자, 2월 과세되는 자산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주식의 증여, 그죠? 배우자나 그죠? 직계존비속에게 만약에 이런 주식을 증여를 해요. 2월 과세가 적용이 안 돼요.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자,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후, 그죠?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가긴 하는데, 내가 주식을 사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증여를 해요. 증여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가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5년 기다릴 필요 없이 여러분이 팔더라도 2월 과세 적용이 안 되더라. 대신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죠? 뭐, 그 비중소기업의 대주주 같은 경우에 1년 내 하면 세율이 크잖아요. 1년을 기다리고 파시는 것도 괜찮긴 해요.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주식의 증여는 2월 과세. 적어도 5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구나. 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이거는 참고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2월 과세가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어떤 경우? 내가 증여를 받았는데 난 5년 기다릴 생각이었어. 근데 수용을 당한 거예요. 이걸 나를 어쩌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에 의해서 양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관련해서는 뭐 5년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2월 과세라고 해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끌고 오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증자의 그때 당시, 그렇죠? 그때 때 증여 받았을 때 시가대로 취득가액이 오겠죠. 5억이 올 거예요. 그리고 양도일 현재 그제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요. 이제 사망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됐을 때도 이때는 여러분 배우자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배우자의 취득가액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그러니까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어떻게? 만약에 이혼을 했어요. 내가 이혼 전에 받았는데 그죠?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하고 그 받고 난 뒤 5년 내에요. 근데 내가 양도할 때는 그죠? 이혼을 해서 배우자는 아니에요. 네, 그래도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요거 적용됩니다. 예, 적용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요 적용이 배제돼요. 대신에 이때는 그죠? 해당 양도 소득이 수정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돼야 된다는 거 하나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죠? 2월 과세를 적용한 양도세가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 이거는 2017년 7월 1일 이후에는, 아니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거는 국가가 볼 때 이런 경우, 이런 경우라 가지고 뭐죠? 1억짜리가 5억이 되고 5억이 실질로 7억이 돼서 6억의 매매 차익을 2억의 매매 차익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5년 내에 팔았을 때는 2억 차이가 아니고 6억 차이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죠? 그럼 2억보다는 이렇게 6억의 매매 차익이 더 크기 때문에 2월 과세 제도라는 걸 했잖아요. 아, 계산했더니 더 적어. 차라리 수증자가 그 내는 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서 수증자의 취득가액 가져오는 게, 그죠? 양도소득이 더 많아. 그때는 2월 과세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거. 요거는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요. 단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예요? 주식의 양도는 2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더라. 5년 기다릴 필요 없으나 대주주일 경우에는, 그죠? 비중소기업 대주주일 경우에는 1년은 참고 여러분이 양도하는 거를 계획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